마스크 꼭 쓰고 다녀. 네. 어? 네. 너 같은 애들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커요. 얘가 자꾸만 영상을 찍재요. 뭔 영상? 그 우리가 관계하는 영상을. 신나가겠네 이거. 예쁜 언니가 왔다. 감사합니다. 야, 주소. 주소야? 응. 끝? 끝? 네. 이거. 얼굴도 이쁘면 이름도 이쁜 거야? 어디? 네. 네. 나이. 안 좋네, 올해. 수가. 응? 양력이 음력이야. 양력이. 너 그럼 애매한 살 먹었어, 응? 어? 살이 꼈다. 너 시점 늦어! 응? 결혼 좀 늦게 해야 돼. 응? 어? 일찍 못 가. 네,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. 너희 집에 누가 이렇게 나처럼 모신 사람 있어? 응? 네, 있어요. 누구야? 엄마야? 아니요, 고모님이 부담이세요. 고모가? 네. 근데 고모한테 가서 물어보지, 우리한테 가서. 뭔가 고모한테는 가족이니까 이렇게 속에 있는 얘기하는 게 좀 어려워서. 그래도 고모 얘기하네. 응? 얼추 다 얘기해 주시죠. 남자복 하나도 없고 결혼도 못할 거라고 매년 듣고 있습니다. 다 아는데 뭐가 문제니? 어? 너 거기서 뭐 고모가 좋은 얘기만 할 테지 뭐. 예, 너 4주에 시집이 늦어야 돼. 그리고 네가 제주 자리로 가야 돼. 제주가 뭔지 알지? 한번 갔다 온 사람한테 가든지. 그리고 네가 지금 올해 인간 때문에 네가 고민이 있어야 되고, 어? 네가 마음도 집중도 산란해 지금. 집중이 안 돼요. 어? 그리고 지금 하는 일도 네가 주춤해야 되고,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마음이 왔다 갔다 네가 12번도 더 바뀌어 지금. 올해 네가 무지 안 좋은 수야. 또 올해 네가 너 같은 애가 잔병 치료 오랜 병마가 따라요. 어? 이럴 때는 나라가 시끄럽지 않니? 네. 응?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해도 너는 잔병 치료도 많이 있고 너 마스크 꼭 쓰고 다녀. 네. 어? 네. 너 같은 애들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커요. 아, 네. 알았어? 네. 그리고 올해는 어? 사람으로 네가 지금 그 남자 때문에 왔구나. 응? 네, 맞습니다. 우리 동자가 그런다. 남자 때문에 엄마야 왔다 언니야. 응? 너 남자한테 차였어? 아니요. 어? 아니요. 그러면 너 너무 좋아해? 네. 응? 네. 결혼하려고? 결혼 못해. 정말요? 응. 근데 가짜로 얘기하니? 남자 너 봐봐. 아니 이름. 아. 이 양력이지? 네.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? 너 결혼 안 되는데 왜 결혼하지? 지금 이 사람하고 잘 만나? 네, 진짜 엄청 잘 만나서 결혼 얘기도 계속 하고 있고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이 사람 뭐해? 이 사람 뭐 말로 벌어먹는 직업까지 했는데 뭐해? 아, 외제차 딜러예요. 이 사람 인물이 반반하게 들어온다. 응? 잘생겼나 본데. 네. 응? 네. 근데 이 사람 너 말고도 어? 네. 여자 또 들어와. 그리고 니네들이 성격적으로는 안 맞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. 뭔가가 이 사람하고 자꾸 어긋나는 게 좀 있을 거야. 남녀가 띠동갑들은 잘 살려면 아주 잘 살고 못 살려면 아주 못 산다 그랬어. 근데 이 친구하고 너는 결혼은 못해도 네. 인연의 합은 들어.
그렇기 때문에 올해 또 너희 둘 다 운으로 보면 바닥이야. 그래서 올해 조금 서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짜그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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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싸우고 잘 넘어가야 된다 그러셔. 응? 응, 결혼은 아닌데 네. 응? 뭐 때문에 이 친구하고 응, 결혼을 목적으로 왔어? 응, 얘기해봐. 네, 저는 결혼도 너무 하고 싶고 저희 친구랑 미래를 조금 진지하게 생각하고 싶은데 좀 한 가지가 걸리는 게 있어서 얘가 자꾸만 영상을 찍재요. 뭔 영상? 그 우리가 관계하는 영상을. 밤에? 네. 정신 나가겠네 이거. 어? 왜서? 근데 이유를 들어보면 틀린 말도 아니에요. 되게 타당하게 얘기를 해서 아 진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좀 헷갈려가지고 둘 다 정신 나갔구만 500명. 어? 그래서 그거를 찍어서 만천하에 알리면 어떡할 거야? 아니요 그런 용도로 찍자고 한 건 아니고 그러면 네 그냥 그 친구와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걸 찍어서 보면 자긴 더 좋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간직하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보통 그런 남자들이 네. 흔히 네가 알고 있는 정신적인 변태 기질이 있죠. 네. 나중에 그걸로 문제 되면 네가 감수할 수 있어? 만일에 좋은 그래 이 남자 말대로 두 가지로 보자. 하나는 너 너무 사랑해서 너희 연애 때 어떤 소중함을 간직하기 위해서 저장을 시켜놓는다고 치면 또 하나는 어떤 너하고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 내지는 자기가 어떤 그런 거에 좀 희락을 느끼려고 막 좀 한다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네가 좋은 쪽으로만 너는 이 사람의 모든 행동이 지금 좋으니까 콩깍지가 씌었으니까 너 다 이뻐요. 근데 이런 사상을 갖고 너희가 연애를 한다는 건 선생님은 그저 선생님 머리로는 아이러니하다. 그렇지 않니? 그리고 만일에 이 사람하고 너하고 헤어지면 그 영상 다시 준다는 각서 써 주겠대? 써 주겠죠? 응? 써 주겠죠? 너 그럼 각서를 받고 그런 영상을 찍든지 그건 너의 소관이지. 선생님이 하라 말아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네. 너 하고 싶어? 저는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이것도 안 찍으면 이 친구가 혹시나 저 싫어한다고 하면 어쩌지? 아니면 바람이라도 피면 어쩌지? 약간 이런 걱정이 돼서. 너 인물값 되게 못하네. 야, 그 인물에 뭐 남자한테 튕기지를 못할 망정 질질질 개쭈 끌려가듯이 뭐가 매워갖고 끌려가려고 하냐? 야, 단호하게 싫다고 네 마음을 아니다 싶으면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좀 그거는 그 사람이 정상이든 정상이든 아니든 간에 좀 선생님은 그런 연애를 한다라는 건 니네를 좀 너무 선생님이 구삭다리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건 좀 그렇지 않니? 좀 찜찜하지 않니? 같은 여자로서 좀 찜찜하지 않니? 그쵸. 그치? 네. 근데 거기에 동조하려고 하면 안 되지. 네. 그리고 이 남자를 보니까 얘 끼 많은 애. 네, 맞아요. 너 사주를 보면, 우리 또 이 신기가 많아. 그리고 신기가 많고, 네가 기구 아닌 것도 확실한 아인데 네. 지금 너 초점이 없어. 이 남자가 좋으니까. 모든 게 다 너한테 지금 이 남자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도, 네. 본인이 다 이뻐 보이고 다 좋은 거야. 근데 이런 남자들이 가정에 연애할 때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남자들 대부분 선생님이
편견을 이렇게 더 보면 정상적이게 못 살아요. 그리고 이 남자하고 너하고 운으로 봐도 올 내년 후년까지 네. 너희가 3년을 잘 버티면 괜찮아. 근데 3년을 잘 버티지 않은 꼴로 들어와. 그러면 이별 수가 있다라는 거야. 그리고 너 이 남자하고 결혼 못해. 근데 동영상을 왜 찍니? 미친 거 아니고 정신 500년 나간 거지. 이 남자가 그런 자체를 얘기한다면 얘는 호대는 멀쩡해도 있죠. 뭔가가 얘는 선생님 봤을 때는 정신적으로 그런 쪽에 음란에 조금 이상한 뭐 야동 뭐 이런 거 있지 않니? 네. 어? 그런 거에 좀 발달이 무지하게 변태성 있게끔 있는 아이라고 선생님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. 그리고 그런 거에 유독히 자기 새 생활이 너한테 드러나지는 않았을지언정 너 모르는 부분이 좀 좀 그런 게 있을 거야. 예를 들어서 좀 너 알기 전에 여자들 관계라든가 좀 이런 게 이건 수법이 조금 있는 놈 아닌가 싶어. 어? 네가 얘를 좋아하는 거는 선생님 뭐라고 할 수는 없다마는 너의 연애 방법이니까 단 얘를 사계절을 잘 지켜봐. 응? 얘 만난 지 얼마나 됐어? 1년 반이요. 그래, 1년 반이잖아. 그럼 지금부터 사계절을 지났으니까 더 지켜봐. 더 지켜보고 그래도 이 사람하고 네가 선생님 아까 지금 3년 안에는 헤어진다고 그랬잖아. 3년 안에 안 헤어지면 선생님 콜라 되게 좋아하거든. 응? 네. 그러니까 안 헤어지면은 선생님이 콜라를 안 얻어먹게. 근데 헤어지면은 콜라 한 박스를 사올 거야. 지금부터 선생님 3년이라고 그랬어. 너희 네. 3년 안에는 분명히 헤어져. 그러니까 그런 영상 찍지 말고 네. 쓸데없는 이 사람 농간에 넘어가지 말고 네. 넌 너의 생활의 페이스를 찾아. 알았지? 네. 어? 네. 이 문제 알겠어? 네. 또 궁금한 거?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이 남자친구가 제일 고민이고 얘랑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거밖에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서 얘가 또 동영상을 찍자고 하면 어떡하죠? 아, 이런 맹추 씨. 여태까지 선생님이 얘기한 거 못 들었어. 얘기했잖아. 단호하게 잘라야지. 잘라. 낙체 너 혼자 놓고 찍으라 그래. 쇼를 부리든지 너 혼자 찍으라 그래. 뭘 같이 그걸 얘기만 들어도 끔찍하다 야. 네 몸 낙체가 화면에 너가 비친다 그러면 너 찜찜하지 않니? 단호하게 그쵸. 딱 잘라. 난 그런 거 싫으니까 하려면은 너 혼자 하라고. 어? 그렇게 얘기를 해. 알았어? 네. 바보같이 굴지 말고 막 마약한 사람처럼 지지직 끌려다니지 말고. 어? 네. 알았지? 네. 아닌 건 아닌 거다. 네. 알았어? 알겠습니다. 또 나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 고모한테 말 못할 거면 선생님한테 와. 알았지? 알겠습니다. 잘 가. 여기까지 할게. 네, 감사합니다. 네.